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혜를 이렇게 담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찾아와서 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적하는 내 친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지적하는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준 것의 두 배를 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 친구 중에 그렇게 자기가 질투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천사님 제 눈 하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왠지 감이 안 잡히니까. 너에게는 한 가지 들어주면은 내가 지적하는 친구에게는 갑절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눈 하나 빼면은 그 친구는 눈을 몇 개 뗍니까? 자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 뭐 이야기니까 그렇겠지, 실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투 때문에 사람 죽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하게 다루었던 다섯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깊게 얽혀져 있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일종의 감정적인 또는 본능적인 문제로 넘겨버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죄악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은 감정적인 문제들이고 누구나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넘어가지만 그러한 죄악 들은 감정적인 또는 본능적인 문제로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그 결과가 무섭고 크고 두려운 죄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시에서 지난주일에 살펴본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투라고 하는 열매도 이 죄악이라고 하는 시에서 맺히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붓고 하는 것들은 감기에 걸린 증상이지 그것이 감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병균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라고 하는 씨에서 나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을 남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했고 교만은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라고 했으며 교만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이웃과 담을 쌓게 하는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일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믿고 자랑했지만 이러한 세 가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다룬 두 번째 죄악인 질투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것
쉽게 말하면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샘낸다, 그렇죠? 시샘한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교만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교만은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질투가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질투가 죄라고 하는 말에는 선뜻 동의하지들 못할 겁니다. 왜? 왜냐 하면은 아, 질투는 하나의 감정적인 본능적인 것으로 넘겨버렸지 질투를 죄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질투를 두 번째의 특별한 죄악으로 다뤄왔다는 것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질투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질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 나보다 잘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것, 그리고 내 것보다 더 좋은 그의 어떤 달란트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일어나는 내 속의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게 바로 질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정이 교만의 감정이라면 자기보다 더 낫다, 더 잘한다, 더 능력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정을 질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죄악이라면 역시 질투도 분명히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투는 교만보다 더 무서운 죄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17장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성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뜨겁게 환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여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그러니까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일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질투가 왜 무서운 죄인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 전, 본문 전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사울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얻기 위는 더하더라. 첫 번째 등장 기록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 가장 준수하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더 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자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서 있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지극히 겸손하게 사용하였고 왕으로 열두 지파를 통하여 제비로 뽑혔을 때 그는 짐 속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기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위치를 모르고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삶은 멸망을 향해서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질투는 어떤 모습의 죄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질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말입니다. 일단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사람 못지않을 만큼의 훌륭하고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면서부터 자기의 좋은 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보지 못하고
다윗의 좋은 점만을 보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구절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악령이, 사탄이, 이런 말입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힘있게 내리매.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투를 하나 이거 본능적인 감정의 문제로 넘겨버립니다. 본능적으로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이렇게 넘겨버리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질투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하나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질투가 하나의 감정적인 본능적인 감정의 문제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질투의 본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울이 훌륭하였던 외모, 인격, 용맹, 영적 분별력 같은 이 좋은 은사들이 다윗에 대하여 질투 감정이 생기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지혜로움을 인하여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국방부 장관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임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사건 후에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보면은 그를 천부장으로 깎아내립니다. 처음에는 이 질투의 감정이 생기기 전에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군대의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이 질투의 감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질투의 감정이 휩싸여서 자기 속이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국방부 장관 정도의 높은 위치에 놓았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미워지니까 이게 하나의 사단장 정도로 그냥 깎아내렸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질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좋은 점보다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보게 하는 잘못된 본능,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투는 감정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린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관심과 사랑이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첫 번째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 하면은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친척들까지도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폼삭 쏟아줍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아이가 몇 년을 자라서 한 3살이나 4살 정도 된 다음에 어머니가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또 집안의 관심이 그 첫째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둘째 아이에게로 관심이 쏠리죠. 그러면 그 첫째 아이에게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아이 없을 때, 어머니 없을 때 아이를 때리고, 꼬집고, 못 갖고 찌르고,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살, 4살짜리가 자기 동생에 대한 질투의 감정 때문에 손가락으로 눈을 주셔서 눈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질투라는 걸 알겠습니까? 누가 질투를 가르쳐줬을까요?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질투의 죄악된 본능 때문에 이 3살, 4살짜리 아이가 자기에게 오던 관심이 자기 동생에게 갈 때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0절을 통해 볼 때 질투는 분명히 죄의 본능적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는 형식적으로라도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죄악 이 교만의 죄악 누가 보면 18장 9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는 외식에 차 있었지만 외식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감사의 말을 형식적으로라도 못하게 한다. 그 질투에서는 원망, 불평, 저주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악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 이상의 좋은 점들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질투의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질투를 작게 하면 그건 작은 죄악이고 질투를 크게 하면 그것은 큰 죄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투를 감정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질투를 죄악의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투는 왜 죄, 어떤 죄입니까? 질투는 자기의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다 뺏어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밤에 잠이 오든가요? 여러분 이게 질투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질투에는 교만보다 더 강력한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사울은 이 질투의 감정에 빠지게 되었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이방 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왕의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이 생기고 나니까 이 왕이 해야 될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8장과 사무엘상 26장 사이에 보면 적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곱 번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주위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울의 본문 이후의 일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을 뺏어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바로 이 질투의 죄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에 숨어 있습니다. 사해 옆에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엔게디 황무에 숨어 있었다는 이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이 소리를 듣고 군대 3,000명을 빼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전쟁 중인데도 3,000명의 군사를 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황무지로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이 정도가 되었으니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질투의 감정은 질투의 대상 외에 어느 것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가 질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자기의 질투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은 다윗을 두둔하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있었죠. 아주 절친한 친구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을 이리저리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자 사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왕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가? 왜 그렇습니까? 질투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힌 것은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나라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리화가 있다는 겁니다. 착각이죠. 사울은 자기가 질투의 악신에 사로잡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감정은 하나님도 볼 수 없게 하고요. 자기 자신도 볼 수 없게 하고 자기의 할 일 사명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질투는 어떤 죄입니까? 질투는 자기의 일생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는 죄라는 겁니다. 질투의 악신에 붙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던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정말 불행하게 비참하게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 전체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질투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일생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오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일행이 놋땅에 들어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높당의 제사장이었던 아이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멜렉이 이러이러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먹습니다. 누가 이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이멜렉과 제사장들 다 부르죠. 왔습니다. 너희가 다윗에게 먹을 걸 주었느냐? 먹을 걸 주었습니다. 죽여라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 못하게 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 이거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음악가는, 여러분 오스트리아는 음악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던 음악가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받던 음악가입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음악의 신동이라고 말하는 이 모차르트가 이제 딱 등장을 하니까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자기 좋은 음악적인 재능은 보지 못하고 이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훌륭한 음악적인 재능만 보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저주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저주합니다. 하나님, 모차르트에게 준 저 음악적인 재능을 왜 내게는 안 주셨습니까? 하면서 여기에 너무 몰두했던 나머지 정신병 이상이 생기고 나중에 그 정신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슬리핑 뷰티,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시죠?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도 뭡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 왕비님이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태까지는 왕비님이었는데 백설공주님이 더 예쁩니다 하니까 여자의 그 질투감정이 일어나서 결국 백설공주에 대해서 쭉 이렇게 했다는 스토리로 진행되는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을 가운데 두고 자매였던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 그 형 레아죠. 자기 언니입니다. 언니를 투기, 질투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그런 강력한 감정이 있는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그런 강력한 감정이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질투는 심리적 현상 본능 감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악한 신으로부터 나오는 본능적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가 이런 질투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울의 경우에도 오늘 본문 10절에 악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 악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훌륭하게 시작되었던 일생도 결국 이 질투의 악신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교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투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질투의 본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질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질투의 본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내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지었던 죄악을 절대로 짓지 않는다고 하는 교만한 심리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누가 질투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질투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질투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시기의 마음, 시샘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죄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질투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은사를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0개, 20개 다 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안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준 은사를 보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 그 질투의 죄악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웃의 좋은 점이나 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질투의 본능적인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남이 좋은 것을 보고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뭐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고 처음에는 그게 힘들더라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북받쳐오르는 질투의 죄악을 우리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안토니오 살리에리 당시 최고 음악과 존경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음악의 천재 소년이었던 모차르트를 본 순간 질투하게 되고 결국 정신병자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뒤를 이어서 또 악성이라고 말하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토벤이라고 이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입니까? 베토벤이 딱 등장했을 때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보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음악의 역사에 훌륭하게 남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 훌륭한 음악가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안토니오 살리에는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정말 훌륭한 음악가로 존경받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곧 나를 지켜서 나를 칭찬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시샘하는 것은 이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똑같은 결과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그 좋은 점이 있다면 마음껏 칭찬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훈련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질투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다윗의 손을 높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주셨습니다.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도 사울과 다윗이 같이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 불행을 늪속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교훈 삼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평범한 말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 말입니다. 오늘 12절은 사울이 다윗을 향한 질투의 감정이 일어난 뒤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 차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 대해 생각이나 행동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을 축복하고 칭찬해야 할 환경이었는데도 질투의 악신에 사로잡혀 칭찬 축복하지 못했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 불행한 일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던 사울을 그래도 왕으로 대접하고 예우하고 행동하였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되고 더 지혜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질투의 죄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질투의 본능적인 죄악을 우리는 누로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R.A. 토리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장수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장수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아침에 눈 뜨면 꼭 반복되는 기도로 했다 그랬죠.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으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아침에 눈만 뜨면 평생 몇십 년 동안을 반복해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본능적인 질주의 죄악을 억눌러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질주의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 마음을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칭찬해주는, 축복해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질투의 본능적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본능이나 감정의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질투는 분명히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질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은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질투는 자기의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다 뺏어가는 죄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자기의 일생을 완전히 멸망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질투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질투가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은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좋은 점이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을 찾아 그것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울의 그 불행했던 일생을 통해서 이 질투의 본능적인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러한 죄악의 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훈련으로 이 죄악된 질투의 씨를 우리가 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훈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겸손한 삶, 온유한 삶, 부드러운 삶, 우리 이웃을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